시인입니다. 264번 그 수인 번호를 따서 264 시인이 지은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디딜 곳 없다. 우리가 둘러보면 죄다 종북 간첩단들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퇴진입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사기 대통령 문재인은 퇴진한다. 퇴진한다. 사기 대통령 문재인은 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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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대통령 문재인은 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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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말 날짜가 정해진 거 아시죠? 올해 6월 13일이 대한민국이 종말을 선언하는 날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날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개헌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지방선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하지만 사실상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개헌 국민투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확보해놨어요. 잔말 말고 투표해라, 가게 해라 하면은 갈 사람들입니까? 안 갈 사람들입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 김진성이가 이걸 가게 할 사람입니까? 막을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종말은 2018년 6월 13일로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임종석이가 그 초안을 몰라서 내놨을까요? 다 압니다. 거기에 나온 핵심적인 것은 아마 30%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초안으로 나왔는데 사실상은 더 기가 막힌 것이 이제 4월이나 5월 달쯤에는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악하겠지만 그때는 234명 국회의원들이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난 다음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봤자 대법원장 김명수에게 소명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날을 보고 계시죠? 하다가 문재인이가 사기 대통령 문재인이가 올라선 겁니다. 하는데 어느 날 문재인과 임종석과 비서관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자리에 23명의 주사파가 둘러앉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빛의 속도로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말이죠. 6월 13일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공화국으로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와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없어진 것 아시죠? 초안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만 없앱니까? 국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 1항과 2항도 날아가는 겁니다. 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이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헌법이 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다. 이거 외치고 가겠습니다. 6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다. 망하는 날이다. 망하는 날이다. 망하는 날이다. 망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극기 세력이 중요합니다. 여기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라고 했는데 모든 보수단체들은 이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3월 1일 날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수 세력 4천만 유권자 중에 4, 4, 16, 40%를 잡으면 1,600만 명 이상이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됩니다. 자,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사회, 인민민주주의 이 공화국으로 끌고 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김정은의 손에 넘어가는구나. 이것이 6월 13일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전에 문재인을 끄집어내려야 되는구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시안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문재인 퇴진하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퇴진하라! 퇴진한다! 퇴진하라! 퇴진한다! 퇴진하라! 네,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